여정연의 미래 기술 3000권 investinbelly.com 커피 엑스포 서울에서 유럽 커피 기계 정밀 분석. 따뜻한 3월의 봄날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커피 엑스포 서울 전시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매년 미국은 17조 원, 한국은 1조 원의 원두를 구매합니다. 한국인은 매년 7천억 원의 이탈리아 기계를, 그리고 3천억 원의 스위스 기계를, 그리고 2천억 원의 독일 기계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두만큼 비싼 장비들을 구매하는데요. 오늘은 주요 유럽 3개국 커피 기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이 연간 7천억 원 정도를 수입하는 이탈리아 기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찌아와 사이코 브랜드를 만드는 에보카의 연간 매출액은 약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보시는 제품은 가찌아의 자동 커피 기계입니다. 라마라초코의 연간 매출액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보시는 기계는 3,100만 원대의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룹보 침발이 에스피아의 매출액은 약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스톰 등 다양한 모델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보 시모넬리의 매출액은 약 1,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보시는 빅토리아 아이두이노 기계는 약 3,300만 원 정도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를 보유한 누오바 리카아미 SLA의 매출액은 약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렉트라를 인수한 라카리마알리의 매출액은 약 35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커피숍이나 가정에서 조그마한 호사로움을 누리고자 한다면 엘렉트라의 미끄로카사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산레모의 매출액은 약 1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매우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1년 창업한 베체라의 연간 매출액은 약 8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출기의 디자인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라빠버원이는 1905년에 창업했는데요. 연 매출액은 약 1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우와 드레첸 떼칭케따 옷도 제품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3천억 원 정도가 수입되는 스위스산 커피 기계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케의 매출액은 약 2,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시는 아비어 훈데어터도 약 1,850만 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동 커피 기계를 생산하는 테르모플란의 연 매출액은 약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2,000억 원 정도가 수입되는 독일산 커피 기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BMF 그룹의 연간 매출액은 약 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보시는 기계도 약 1,800만 원 이상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에서는 약 3,700만 원 정도 하는 아즈가란띠의 로스팅 기계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ETC 그룹의 제형기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노 페라라의 피자 핫도그는 약 1,850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커피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탈리아 젤라또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같이 즐길 수 있는 도너츠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스폰 케이크도 고객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고 독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커피 기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커피 기계들에 대한 수리는 010-2734-3535로 연락 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